자, 오늘은 방탄소년단 이제 마지막 막내입니다. 전 전국 사주를 가지고 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사주 좋아요. 아, 역시 사주 좋습니다. 그 세계적인 그 가수가 될 만한 그런 자질과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우선 뭐 간략하게 전국이 어떤 친구인지 간략하게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보컬과 리더 댄서, 서브 래퍼를 맡고 있다 이때 있습니다. 전국은 방탄소년단과 나인 프렌즈가 함께 만든 캐릭터인 BT21 중에서 쿠키라는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부산 만덕동에서 태어났네요. 그래서 15살 중학교 2학년 시절에 가수의 꿈을 안고 슈퍼스타 K3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지만은 긴장한 탓에 오디션 합격은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전국을 눈여겨본 여러 대형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하면서 연습생으로 발탁이 돼서 서울로 상경했다 이때 있습니다. 그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기획사는 그 좀 작은 회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큰 회사 뭐 대형 기획사 뭐 SM이라든가 뭐 JYP라든가 이런 뭐 개인 기획사들이 있겠죠. 또 누구지 그 스테이지 아이들 그 했던 그런 기획사들 그런 러브콜을 마다하고 빅히트를 선택한 이후로는 그 RM 그 김남준이라고 제가 처음 통변해드린 RM 김남준 형이 정말 멋있어서 여기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형 때문에 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전학을 와가지고 이제 2월달에 졸업을 했는데 방탄소년단 데뷔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지 못하고 1년 뒤에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늦게 졸업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 공연 예술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2017년 2월에 졸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활동 경력 이런 거는 뭐 대단해요. 대단한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전국이라는 애가 뭐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 방탄소년단에 합류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조금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주를 볼 텐데요. 이제 양력으로 봤습니다. 97년 9월 1일생입니다. 금년에 24살 됩니다. 정축년 무신월 병호일에 태어났는데, 시간은 여러 가지로 제가 대입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 임진식이겠다. 아, 임진식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사주는 그럼 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신중에, 무임경이 있는데요. 이걸로 잡을 수도 있고, 또 기토로도 잡을 수도 있어요. 개수로도 격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금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봉기토관이 경금이 우선이겠지만, 경금이 없을 경우에는 강한 거 위주로 잡는다. 강한 거. 봉기토관이 아닌 경우는 무토가 강하냐, 임소가 강하냐. 결국은 보면은, 인신사회월은 여기보다 중기가 강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보다 중기가 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봉기투관이 아닌 경우에는, 투관된 것 중에서 강한 거 위주로 잡아라. 그럼 투관이 지금, 여기 무토도 투관이 됐고요. 임수도 투관이 됐어요. 그러면 이 중에 강한 게 격이 되는데, 임수가 격이 되겠느냐? 무토가 격이 되겠느냐? 결국은 무토가 격을 쓸 수밖에 없다. 이유는 뭐냐면, 자, 무토는 자기 양인에 통근했고, 진토에 통근했고, 신금에도 통근하고, 축토에도 네 군데 다 통근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임수는 진토, 신금, 그 다음에 축토에만 통근을 합니다. 그리고 임수가 장생지 통근이 좀 강한 편이고, 진토는 묘지 통근이잖아요? 묘지 통근이기 때문에, 결국은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힘을 쓰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뭐냐? 식신이
무토인 식신이 더 임수보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식신은 또 일간의 생을 생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 격을 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식신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자, 식신격이라는 격을 만들면 지금 왼쪽에 지금 제가 한 9가지를 써놨는데 저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돼도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고 성격됐다. 즉 말하자면 출세할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사주는 임수가 병화 입장에서는 편관이에요. 편관. 편관이라는 놈은 항상 호시탐탐 일간을 공격하고 일간을 두들겨 패는 역할을 하는 게 편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식신의 역할입니다. 일간을 보호하는 식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 전문용어로 재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2번 항목에 해당이 되겠다. 편관이 재살한 이 항목에 해당이 돼서 격이 성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식신이 재살하든 상간이 재살하든 재살하는 사주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출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때 그 통변해드렸던 지금 현재 정총리, 지금 현재 국무총리하고 있는 정총리 같은 경우도 재살하는 사주고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재살하는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시절에 총리를 했던 정홍원 총리, 그분도 재살하는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법조계 출신들 중에 법조계나 이런 대단한 그 어떤 인물들 중에서 재살하는 사주들이 의외로 많고 또 사업가 중에서도 재살하는 사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살하는 사주는 1차적으로는 출세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살하는 사주들은 또 카리스마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격이 식신적 사주들은 이제 항상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한 7명 정도 방탄소년단의 사주를 분석해보면 거의 다가 식신 상관을 쓰고 있어요. 사주에. 그 다음에 인성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신 상관이라는 것은 예술적 재능을 의미하거든요. 예술적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촉이 빠르고, 머리가 피상하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임기응변이 능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섭득 능력이 뛰어나요. 섭득 능력. 즉 말하자면 생전 처음 하는 것도 조금만 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섭득 능력도 뛰어나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친구들이 또 나중에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잘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신이나 상관을 쓰는 그런 사주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도 또 창출해내요.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그룹이 세계적인 사람들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완전히 기존의 어떤 패턴이나 흐름을 허물어뜨리고 아주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창출해내는 기발한 그런 그 능력들을 7명이 다 가지고 있다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7명이 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 또 빅히터 방시혁 대표도 이런 인물들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운로와 같이 쳇바퀴 맞아떨어지면서 세계적인 기획사가 되고 지금 곧 상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을 기반으로 또 이런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방탄소년단을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창출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식신격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병호일간이에요. 병호일간은 일지의 양인을 깔고 있어요. 양인. 간녀지동이고요. 그래서 가정생활은 좀 일지궁에는 병화가 자기를 극하는 신금이나 뭐 이런 게 좀 들어와 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일지궁에 재성이 들어오면 배우자 자리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정적으로는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지궁이 간녀지동에 특히 양인인 사람들은 한번 결혼은 실패할 정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면이 제가 통변을, 방탄소년단들 통변을 해보면, 그런 인기를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정적으로는 조금, 좀 행복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지만, 가정적으로는 또 다른 이면이죠. 그런 다른 이면에서는 조금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없잖아, 존재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신경제 이 편단을 용신하는 그런 사주로 일단 성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주에서 운로를 한번 보면, 운로를 볼까요? 운로를 보면, 자, 정미, 병호 이런 운은 그냥 비경급제 운이에요. 이제 일간의 비경급제 운이기 때문에 이런 운은 그냥 비경급제 있으니까 크게 운로의 흐름에 변함이 없다. 사주 운국이 잘 짜임새끼 돼 있다. 즉 말하자면 이 사주는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해요. 자, 일간은 병호 일간이에요. 제일 강한 양인에 통근하고 있고, 격은 식신이 지지 네 군데 다 통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신 편간도 사실은 식신보다는 약하지만 강한 편에 들어가요. 자기 장생지, 진토, 축토 세 군데 다 통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과 용신 일간이 다 강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한가닥하게 돼 있더라. 특히 더 그렇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호, 지금 현재 병호 대운에 와있을 거예요. 이런 놈들은 일간이 강해지고, 그래서 마음껏 자기 자신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주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26, 을사대운, 갑진대운을 가면, 자, 을목이 와가지고 무토를 제압을 합니다. 무토를 제압을 하면, 무토가 완전히 제압이 되면 이게 기식치살로 가요. 기식치살. 그래서 기식치살은, 어서는 식신을 버리고 살인상생하는 경우거든요. 자, 그럼 식신을 버리려면 인성이 강해가지고 식신을 완전히 버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지금 을목이 들어와봤자 진토 하나 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을목이 무토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기 때문에 기식치사로 갈 수는 없고 그냥 제사라는 사주로 가면 됩니다. 그냥 제사라는 사주는 어떠냐? 결국은 뭐냐면, 제사라는 사주는 둘 중에 약한 것을 도우는 운이 좋기 때문에 식신이 강하기 때문에 식신을 인성이 조금 눌러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맞춰주는 운이 좋기 때문에 이런 눈들도 아주 좋은 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눈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사화가 들어오는데, 지지로. 사화가 들어오면 지금 월지 신금하고 뭘 만드냐면 사신 형사를 만들어요. 형사를. 자, 사신 형사를 만드는데 형사를 작용을 거의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옆에 오화가, 사신형사는 금이 강해야 되는데 이 오화가 바로 옆에서 이 신금을 갖다가 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신형살이 작용을 하려고 하면은 금이 강해져야 되는데, 금이 이 사주는 신월이라 금왕지지력이기는 해도 일지궁에서 형사를 막아주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을사대운의 사대운 정도에서는 부인의 역할이, 이 부인이거든요. 이게 오화가, 이게 궁으로 보면 이게 부인이에요. 이, 뭐, 부인의 역할이, 참 잘 해가지고, 결국은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사항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다른 건 없어요. 여기 이제 미토가 와서 충미충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충미충 하는 거는, 뭐, 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 갑진까지 왔죠? 개묘 임인대원 들어가면 역시 편간이 식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운들은 또 약한 걸 도우는 운이 좋기 때문에 이런 운들도 좋은 운이 들어갑니다. 자, 신금은 이제 재성운인데요. 이 재성운도 결국은 식신보다는 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재생사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울로가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다. 별다른 그 저항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아주 잘 나가고 있다. 자, 금년도 마찬가지. 금년도 경자년인데, 자, 경자년인데, 보세요. 경금이 와가지고, 이 재성이거든요?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이 약한 편간을 식신보다 약하다는 의미에요. 원래 편간 자체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이 사주에서 식신보다 약하다는 의미에요. 이 재성이 들어와서 편간을 도우고 있는 이런 운이니까, 금년도 운이 아주 좋은 운에 들어갑니다. 또 더구나, 자수가 들어와가지고, 이 신자진 수구운 형성을 못합니다. 왜냐면 자우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화, 이 강한 오화를 조금 건드려줌으로써 결국은 좋은 운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공을 충하는 이런 해는 결혼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전정국에는 금년에 결혼 못 해. 결혼 운은 일지공과 합을 하거나 혹은 재성운이거나 뭐 혹은 또 용신운에 주로 결혼을 하는데 금년에는 결혼할 수가 없다. 이유는 경자년이니까 좌우충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결혼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울로의 흐름도 이와 같이 잘 흘러가고 모든 것이 짜임새도 잘 짜져 있는 이런 사주가 전정국 사주다. 보셨습니다. 아직 뭐 24살이고 하니까 아주 앞날이 창창합니다. 창창해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은 정말 박수 쳐주고 우리가 정말 격려해주고 정말 세계를 빛낼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하게 우리가 응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국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